손천만의 진격은 단연 철새다. 뻘밭에 기름진 갯짐승들이, 하천에 싱싱한 물고기들이, 달디단 갈대의 잎과 열매가 철새들을 부른다. 생명은 시련 속에서 강해진다. 대자연은 역경계를 선물처럼 베푼다. 번식을 하기 좋은 툰드라 지대는 겨울이 닥치면 굶주림의 시련을 준다. 새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따뜻한 남쪽으로 대이동을 한다. 그러면서 인역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배운다.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이들을 손천만은 풍요롭고 포근한 품으로 안아드린다.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개풀이며 갯지렁이, 물고기 등을 먹고 산다. 특히 고랭이풀이라는 뻘밭의 개풀을 좋아한다. 뻘 속에 고기를 쳐박고 먹이를 탐닉하는 백조의 얼굴에서 청순함과 우아함을 찾기란 쉽지 않다. 생존 앞에서는 체면을 돌볼 겨를이 없다. 때로 달려들어 포식하고 남은 자리가 폐허 같다. 손천만 솔섬 앞에 백로들이 진을 폈다. 백로는 좀 더 맑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발로 툭툭 차 놀라서 튀어오르는 놈을 잡아먹는 쇠백로의 재미난 사냥술. 아무리 백로라지만 그놈 또한 잡식성이라 뻘밭에서 지렁이도 찾고 풀도 먹는다.
좀처럼 보기 힘든 노랑부리 저새가 사냥을 한다. 주걱같이 생긴 주둥이가 별나다. 천연기념물에다 멸종위기종 1급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순천만에는 이런 귀빈이 많다. 사냥 실력이 형편없는 노랑부리 저새도 오늘은 횡재하는 분위기다. 날이 가물어 물이 말라 바다로 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뻘밭 물웅덩이에 넘쳐났기 때문. 깊어가는 가을. 멀리서 보는 흙두루미의 비상은 우아하고 산뜻하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먼 여행으로 고단한 그들의 땀 냄새가 끈하다. 생명의 끝없는 갈고 그 참음과 용기가 경외스럽다. 습지에서 자라는 개풀은 새들의 영양식이다. 갈대밭에는 갈대만 있는 게 아니라 칠면초, 해흥나물, 남은재, 갯능쟁이, 갯개미치, 갯질경이 온갖 풀들이 뒤엉켜 자라고 있다. 그 아늑한 풀숲이 새들의 둥지가 된다. 큰 비가 온 뒤라 갯벌에 들어가지 못한 흙두루미 떼는 간척지 논바닥에서 날개를 쉰다. 이삭의 벼알을 줍고 풀씨와 풀뿌리를 찾아 장거리 비행 뒤에 허기를 달랜다. 흙두루미는 가족애가 유난히 강하다. 역할 분담도 확실해서 지아비는 외부 침입자를 경계하고 지어미는 먹이를 챙기고 새끼들은 맛있게 먹는다.
고난의 여정을 거쳐 따뜻한 나라에 안착한 새들은 거대한 생명 무리에 합세한 기쁨과 감사를 현란한 구름으로 표현한다. 환희로운 회양이다. 내남 없이 함께 손잡고 돌아가는 이 생명순환의 원물을 누가 혼자만의 암안으로 끊어낼 수 있으랴. 수천 만에 찾아든 새들은 이제 철새가 아니다. 철 따라 잠깐 들렀다가 떠나가는 나그네 새가 아니다. 이미 반쯤은 텃새가 되었다. 흙두루미에 고귤한 학충. 겨울 새들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 6개월을 순천만에 머문다. 생애의 절반을 보내는 셈이다. 민물 도요의 정연한 군무. 그저 모두가 자연의 운행에 순응하며 무심한 날갯짓을 하고 있다. 귀한 종이건 흔한 종이건 이곳 순천만에서는 온갖 종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명세상을 구가한다. 저새 화려한 동무. 순천만은 새들의 인생 여정에서 간이역이 아니라 시발역이며 종착역이다. 객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며 쉼터가 아니라 둥지어 보금자리다. 수만마리 가창오리 떼의 아득한 비상. 이 모두가 다만 낱낱이 겸손하고 성실한 생명의 복무일 뿐 아무런 욕심이나 자기가 없다. 낙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뒤늦은 참회와 각고의 노력으로 복원되었다. 남을 해치고 스스로를 해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길을 버리고 희망의 미래에 눈을 떠 나와 우리가 살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행복을 구가하는 청정한 공화의 나라, 시방세계의 정토다.
이제 선천만은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지구촌의 희망이다. 그 현장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신명나는 갈대축제를 열고 세계정원박람회를 마련해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공부를 시킨다. 손천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그것은 타고난 고유의 방편이라 누구도 다른 일을 간섭할 수 없다. 작은 생명도 모두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한다. 봄이와 새들은 다들 떠나갔다. 가족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남아 헤매는 흙두루미 한 마리. 다친 몸으로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람사르 회의에서 낸 경고. 자연이 주인이다. 인간은 방문객일 뿐이다. 손천만이 기지개를 켠다. 또 한 바퀴 생명의 순환을 준비한다. 우리 인간도 그 생명 무리의 일원으로 겸허하게 동참해야 한다.